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뷰앤디 앤모드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도 진짜 많이 받고 홈케어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이제 리프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빠지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병원에 갈 날짜를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뭔가 리프팅을 할 만한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알게 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생긴 리프팅 장비예요. 보시면은 원래 본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밑에 딱 끼우는 거고, 얘를 여기에다 끼워가지고 얼굴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절을 할수 있게 이렇게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도 뗀 뒤에 한번 여기를 물티슈로 닦아낸 뒤에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보시면은 여기 모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켜지기 시작하고요. 바로 작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얘를 한 번씩 이렇게 누를 때마다 모드가 바뀌고,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꺼지고, 여기에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다가 조금 강도가 약한 것 같다 하시면은 좀 플러스 눌러주시면 되고, 너무 센것 같다 하시면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돼요. 앱모드 같은 경우에는 LED 모드하고 EMS 모드가 총 5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가 있고요. 이 오토매틱 모드 같은 경우는 자동 모드라고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드가 알아서 변하는 모드라고 해요. 그리고 주무름 모드, 마사지 모드, 침술 모드, 두드림 모드 이런 식으로 5가지가 있는데, 기본 강도는 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시작이 되고, 총15 정도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세진다고 하면 진짜 세진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조금 낮은 강도로 테스트를 해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올리고, 안 괜찮다 싶으면 바로바로 낮추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여기 안에 있는 EMS 미세 전류가 움직이면서 속근육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리프팅을 받는 것처럼 움찔움찔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가 없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제품이 있으면 EMS 패드를 따로 샀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EMS 패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언박싱 하면서 구성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좀 특이한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충전기 꽂는 곳과 별개로 이렇게 얘를 꽂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딸깍 약간 올릴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 EMS 패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로 효과가 있어서 이 제품 회사에서 실제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뷰앤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한국 인기 브랜드 대상을 받을 정도로 효과가 진짜 있는 게 입증이 됐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EMS 패드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아닌 이런 어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이 기계 하나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승모근 마사지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얼굴이 갸름해짐과 동시에 승모근 마사지할 때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짜잔 이렇게 벨벳 파우치도 증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딱쏙 넣어서 사용을 하면서 갖고 다니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나 어디 갈때 이런 뷰티 잇 아이템들 꼭 챙겨가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제가 해보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품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여기 있는 모드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15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15분이 지난 후에는 알아서 꺼지거나 아니면 내가 끄도록 하면 돼요. 반응이 없으면 알아서 꺼진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계속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알아서 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턱근육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중력에 의해서 처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제가 리프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리프팅을 꾸준히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얼굴은 한번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할수 있을 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상시에 턱 라인이라든지 모양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분들, 집에서 홈케어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진짜 효과 보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